반짝반짝. 오랜만에 좀 일찍 나왔네. 개인 택시의 장점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. 밤에 좋으면 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, 나는 밤이 싫다, 아침만 하겠다, 그러면 주간에 낮에만 영업을 하고. 자기 몸 관리를 해가면서 좋아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침에 해서 중간에 잠깐 쉬고 저녁 때까지 하고, 이게 팀의 택시.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완전한 봄 날씨. 어우, 차에서는 이제 에어컨이 나옵니다. 에어컨 자동으로 해놨다. 말로만 선진국. 하여튼 교통문화는 참 빵점이야, 빵점. 꼬리 물기 일시. 더워요. 그렇게 출출하진 않는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나. 택배가 왔다길래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아, 모대병원에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. 확실히 손님이 없긴 없네요. 집 근처로 온 김에 택배가 왔다 그러길래 택배를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. 아, 평상시 한 3분의 1 정도 준 것 같은데, 확실히. 자, 집에 다 왔네요. 반입금 출발합니다. 5천원 만에 해가 뜨는 하루입니다.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였었는데 그래도 해는 뜨네요. 북악 스카이웨이의 대사관저 근처에 벌써 개나리가 폈습니다. 개나리가. 전방에 과속 방지 설비. 언덕길이라 차를 주차할 수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개나리가 벌써 피었네요. 겨울인 듯 싶더니 벌써 봄이네요. 이거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발. 오랜만에 밥 달라고 불 들어왔네요. 마지막 콜 받고 바로
물이 들어와서 지금 30km 달리고 지금 충전소 거의 다 왔습니다. 휘발유하고 틀려서 LPG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충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연료 펌프가 문제가 생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.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충전소 다 왔네요. 일단 가스 먼저 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급하게 신내동에서 한 2,000원어치 넣었으니까 54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54가 나올 것 같네요, 54. 아, 이러면 적자인데. 어머나. 감사합니다. 밥 먹으니까 배부르겠네요. 오랜만에 매출이 좀 되기는 하는데 가스를 이렇게 많이 쓰면 의미가 없지요.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